학동 붕괴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철거 공사에 불법으로 개입한 조합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학동 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철거 공사에 관여한 조합 관계자 2명이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청 수사본부는 현재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21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붕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9명에 대한 수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원인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